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포착하여 소비자와 한층 더 긴밀한 소통에 나선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홈퍼니싱 기업 아이사. 특유의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전례 없는 DIY 제품 판매로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고객들에게 보다 특화된 홈퍼니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던 중, 코로나19 상황과 급변하는 소비자의 니즈, 유통 트렌드에 발맞춰 한국과 미국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시범적으로 선보이게 되었죠. We have a lot of touch points in Korea. We have stores, we have planning studios, we have different things. And we wanted to find ways to connect to our customers, to give them inspiration. And then we can also see that in these times of COVID, that we need to reach out to customers in a different way than before. So we thought that being live would be a good way to reach our customers. 시작합니다. 라이브로 고객들을 만날 시간. 이케아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호스트를 맡은 디자이너 한스. 저는 디자이너 지수입니다. 이 기업은 전문 쇼호스트 대신 소속 컴퍼니싱 전문가들이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본 작성과 촬영, 호스팅까지 전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죠. 네, 플래닝 스튜디오는 기존의 이케아 스토어와 다르게 저희가 고객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저희의 노력 중에 하나인 공간인데요. 라이브 커머스의 초점도 조금 남다릅니다. 제품 판매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인테리어나 집 꾸미기 팁과 같은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해 홈퍼니싱 제품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죠. 한번 열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명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렇게 두 개의 유닛으로 나눠서 둘 다 짧은 옷을 걸 수 있게 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는 이제 바지걸이 식으로 되었죠.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마치 인테리어에 능숙한 친구가 팁을 공유해주는 듯 친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소비자들을 분석한 결과 얻게 된 전략이라고 하네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첫 번째로 한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했어요. 제가 실수할까 봐. 근데 또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댓글들 보면은 매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주 또 오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게 소통하다 보니까 또 친구 같아져서 그래서 요새는 좀 마음 편히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 서로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버리는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죠.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이 자신만의 특수성을 부각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고객과 소통하기 시작했는데요. 소비자들의 가치 변화와 라이브 커머스라는 유통시장의 지각 변동을 적극 수용하되 브랜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업계 최고의 자리를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요? So far, the customer reaction has been very good. They are very interested in the solutions, and they also really appreciate that they can talk to us right away. So this live chat has been very popular.